뉴스테이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마련됐는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위 뉴스테이 지원법이라고 불리면서 정부의 뉴스테이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죠. 이 전반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공 부분의 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공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보유 택지,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공공부문 토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 경쟁 방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공급 촉진 지구의 이 면적, 최소 면적 기준도 완화됐다면서요? 네, 도시 지역은 본래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 면적 기준이 완화됐고요.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 기준이나 도시 공원 녹지 확보 기준, 그리고 주차장 설치에서 주택 건설 기준까지 기존의 도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그린벨트도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해 줄 방침이고요. 또 본래 뉴스테이 사업자가 되려면 건설 임대는 300가구 이상, 매입 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 공급 촉진 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최초로 벌인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실적이 없이도 사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공급 촉진 지구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 계획과 주택 사업 계획 승인, 건축 허가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 처리 기간을 줄여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죠. 네, 또 뉴스테이 이 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죠. 네, 앞으로는 연립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죠. 이 빌라를 지어 의무기간인 8년간 뉴스테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4개 층에서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촉진지구 내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문화나 집회, 판매, 업무, 관광, 휴게시설 등이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네. 임대 사업자가 될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 사업자가 되려면 매입 임대는 한 채, 건설 임대는 두채 이상을 보유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설 임대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면 임대 사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나 사단 재단법인 협동조합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되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4년과 8년 등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 전셋값도 연간 5%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뉴스테이 지원법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